미국 측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도록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채용을 실시합니다.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남북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위가 데스크탑 PC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3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890선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임진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유럽 재정안정기금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국채 발행 성공했다는 소식 등에 힘입어서 1890선 올라섰는데요. 자,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33.47포인트 급등한 1892.74에 마감했습니다. 189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1899.76을 기록한 후 한 달여 만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프랑스가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투자자들은 S&P가 EFSF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도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3,968억 원어치를 사들여 6일째 사자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 역시 967억 원 순매수로 동반 매수 기조를 지켰습니다. 다만 개인은 6,764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차익 실현에 집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7,07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유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증권 업종은 5.18% 올랐고 은행 업종은 2%대로 상승했습니다. 또 건설과 유통, 화학 등도 상승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 KB금융 등과 중국의 춘절 연휴 기대감에 들뜬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LG전자와 SK텔레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 565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27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8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이 투자들이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등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혜주들이 관심을 끌고 있던가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덕산 하이메탈은 6.45% 오른 24,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AMOLED 제료 업체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올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가 몰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이저 다이오드 업체 QSI도 4%대로 상승했고 반도체 화학 원료 기업 솔브레인과 LCD 검사 장비 업체 코디에스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중소형 IT 부품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인 47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전지와 LED, 바이오 제약 등 신성장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밝힌 게 상승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그룹은 올해 시설 투자에만 31조 원을 쏟을 계획인데 특히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이 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들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에게 좀 주의할 만한 점들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점들이 들던가요? 네, 앞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28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원익 IPS와 유진테크, 대덕전자 등 반도체 업체와 SFA, AP시스템 등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동반 성장이 강조되면서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탁월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을 이끌지만 이미 이 같은 기대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밸류에이션을 따져 투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오늘 삼성그룹 투자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PSK나 신화인터텍 등은 코스닥 시장 등락률보다도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에 널리 알려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측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도록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오늘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부와 만나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논 조정관은 이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한 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 대체 노력을 통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채용을 실시합니다. 삼성은 오늘 올해 작년보다 12% 늘어난 4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고졸 채용자 1,000명을 늘려 2만 6천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9,000명, 경력직원 5,000명, 고졸 포함 기능직원 1만 2천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네,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2010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74달러로 남한 2,759달러의 19분의 1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0.5%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GDP는 24조 5,970억 원으로 남한의 42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반대로 데스크톱 PC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반려를 권고하고 1년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류됐던 이익공유제 도입도 다음 달에 회의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오늘 1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고 나머지 16명만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석 대 중 한 대는 디젤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작년 신규 등록 수입차 중 디젤차 비중은 35%로 2010년 25%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등록 대수로는 2만 3천 대에서 3만 6,900대로 늘면서 증가율이 6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솔린차는 6만 5천여 대에서 6만 4천여 대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연비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비가 좋은 디젤 차량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확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경영이 부실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 인가 건수는 1,335건으로 신규 인가를 포함한 전체 인가 건수의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대부분 어린이집이 매매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경영이 부실한 가운데 2010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시설이 1,099개에 달하는 등 부정한 일을 벌이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신요금을 아끼려고 또는 빠른 속도 때문에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스마트폰에서나 쓸 수 있던 와이파이가 점점 더 많은 기기들에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주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기들에 와이파이가 탑재되고 있는지요? 요즘 출시되고 있는 와이파이 카메라가 대표적인데요. 예전에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려면 케이블을 찾아서 연결하고 복사하는 과정을 거치셨죠. 하지만 와이파이 카메라에서는 원하는 사진을 고른 다음 와이파이를 이용해 곧바로 컴퓨터로 전송하면 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메일 등으로도 사진을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뒷면에 터치스크린에 키패드를 띄워 메일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 방금 찍은 사진을 올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데요. 이 경우 카메라 내부에 저장을 위한 메모리가 필요 없게 됩니다. 네, 자 카메라도 점점 스마트 기기화 돼가는 것 같은데요. 가전으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와이파이 에어컨, 와이파이 냉장고 등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와이파이 에어컨은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와이파이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나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영수증과 바코드를 냉장고로 바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신 기능이 탑재된 가전들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서 대거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추세가 일부 모델들에만 국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더 보편화될런지 궁금한데요. 예, 와이파이 프린터의 경우만 해도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무선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점점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주류 업체인 아사히는 와이파이 자판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판기는 근처 행인들이 공짜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자판기 스스로 재고를 파악해 관리 회사로 전송하는 등의 일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관련 앱이나 와이파이 존의 활용도도 물론 함께 높아지겠군요. 예, 와이파이 카메라나 에어컨 등은 보통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 등 무선망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여럿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에어플레이나 에어프린트 등은 아이팟, 아이폰 등에 담긴 음악과 문서 파일을 무선으로 전송해 재생하고 출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같은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와이파이 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전국 와이파이 존은 약 35만 곳에 이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주희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금융그룹의 열 번째 계열사인 KB저축은행이 공식 출범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어윤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 가락동 KB저축은행 본점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이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새로 탄생했습니다. 가락동 본점을 포함해 장충동, 여의도, 논현동, 경기도 안양, 분당 등 6개 본점과 지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클린뱅크를 구현하고 그룹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서민금융안정화에 기여하는 리딩 저축은행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외화로 세뱃돈을 선물할 수 있는 외화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행운팩은 2만 5천 원 상당으로 홍콩 달러로 구성했고 위인팩은 5만 5천 원 상당의 미국, 호주, 영국 화폐로 이뤄졌습니다. 프리팩은 고객이 화폐 종류와 수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운팩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 그려져 있고 위인팩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등 위인들의 초상화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 중형 디젤 세단 i40 살륜을 출시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 두 종류를 선보였으며 디젤 모델의 경우 연비는 리터당 18km이고 최고 출력은 140마력입니다. 전 모델에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고 주행 모드를 액티브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일반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입니다. 유한 팀벌리는 요실금 팬티의 공급 가격을 제품별로 17에서 20%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디펜드 팬티 4개 품목은 15,700원, 디펜드 칼라 팬티는 5,400원, 이마트 전용 슈퍼 중형 제품은 29,8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스타플레이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 생경제현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